예, 좋은 날씨입니다. 그동안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대답들은 잘 하는데 진짜 잘 지냈는지 잘못 지냈는지 스스로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면은 우리 마음도 아주 화창해져요. 왜냐하면은 이 몸 자체가 우리들 자체가 이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자연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작은 자연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예, 지금 온 천지간에 이 꽃이에요. 봄 기운이 지금 사방에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꽃 멀미를 알아요. 이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을 이룹니다. 꽃이 없는 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꽃이 없는 봄이 온다고 할 때 그건 봄일 수가 없죠. 그런데 미래 이 환경학자들은 미래에 이 다음 세기에 가서는 봄에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가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봄이 와도 어디서도 꽃을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랍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이 꽃다운 그런 요소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은 즐겁습니다. 새삼스럽게 이 삶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살아있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꽃의 아름다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꽃을 보고 다 아름다워하는데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들은 꽃이 피는지 마는지 새잎이 돋아나는지 마는지 전혀 관심 바뀝니다. 사람은 무엇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주적인 삶이 아닙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에요. 뭐 출퇴근 시간 혹은 회의 시간, 오늘 또 법회 나오느라고 서두는 그런 시간, 또 누구를 만나는 시간, 일어나야 할 시간, 뭐 약속 시간 등등 거의 시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어놓은 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금 같은 것입니다. 라인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공동생활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만약 제멋대로 출퇴근하거나 제멋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놀아난다면 큰 그 공동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시간은 그 성질이 달라요.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심적인 시간에 의해서 부추김을 당해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전혀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상관없이 혼자 가만히 있는데 혼자 속으로 불안해했다가 두려워했다가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적인 시간을 감당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이 심적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이건 타이적이에요. 외부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시간은 이 자주적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계가 시간을 만드는 건 결코 아닙니다. 흔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세월이 뭐 약이겠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 자체는 무슨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는 이제 망각이 있을 뿐이에요. 모진 마음을 먹었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슬슬 풀립니다. 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아프리카를 탐험한 유럽인들이 겪은 경험담이에요. 이 이야기는 회교 신비주의 수도자인 그 수피 우아에도 실려 있습니다. 한 탐험가가 밀림을 뚫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는 짐을 운반해 줄 세 사람의 원주민을 고용했어요.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길 안내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주민 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탐험가가. 그들은 사흘 동안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서둘러서 밀림을 뚫고 앞으로 계속 나가기만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짐꾼들은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 오다가 갑자기 짐꾼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탐험가가 잔뜩 화를 내요. 뭐 세상 사람들. 탐험가는 화를 내면서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그 목적지까지 꼭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어서 가자고 아주 재촉을 해요. 그렇지만 짐꾼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욱박지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짐꾼들은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탐험가는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붙들고 그럼 이유를 한번 말해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잘 오다가 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곳까지 제대로 쉬지도 않고 너무 빨리 왔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쫓기듯이 사흘 동안 그렇게 계속 왔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탐험가가 이끄는 그들은 탐험가가 이끄는 대로 허둥대면서 쫓기듯 길을 헤쳐 오느라고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정신없이 쫓겨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가 영혼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만을 내세우다가 영혼을 상실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속도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몹시 서두를 때 또는 재촉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너무 빨리 움직일 때 우리는 안정을 잃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해진다고
뭐 그런 경험들 다 있겠죠. 저도 가끔 겪습니다. 제한속도 100km로 달려야 할 구간을 140km나 150km로 달리게 되면은 연료만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정서를 이루게 돼요.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들뜨게 된다고. 그리고 피곤이 가중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고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속도라는 그런 거예요. 속도와 효율성은 아주 내혹한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직장이든지 마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문사건 방송사건 마감 시간이라는 게 아주 비인간적인 거예요. 원서 제출 마감 시간, 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차분히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하면서 행동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계속 쫓기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떠나갑니다.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표현대로 모든 무슨 일에나 영혼이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바삐 서두르는 사람 제정신이 없잖아요. 뭐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풍진 세상을 왜 우리가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마디로 하자면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인데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는 이 막된 세상에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어떤 한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안정감을 잃고 제정신을 잃고 바삐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온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사람의 도리를 생각할 수 있고 주위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라는 행복은 온갖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데서 그 우미트입니다. 복잡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다 이제 부려놓고 그저 무심히 자연을,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행복의 싹이 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이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일해 마치고 어디 시골에 조용히 내려가서 집이나 한채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행복을 마련할 거라고 이런 그 설계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되돌아보세요. 한순간이라면 행복을 누렸던 그때는 한순간이었어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때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건 바로 그 순간에 행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기회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원하던 것들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 또 어떤 가구, 또 어디 요새 또 이제 5월 달에 뭐 있다 보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권력, 또 이제 예? 또 이제 뭐 자기 짝을 갖고 싶은 사람, 이런 욕망을 이루면은 행복해하고, 이런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던 것을 막상 갖게 되면은 한동안은 흐뭇하고 느긋해할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 시들해집니다. 다 우리가 겪은 일이에요. 머지않아 그렇게 소중하던 것이, 그 소중하던 물건이 머지않아 시들해진다니까요. 거기 있는지 많은지 쳐다도 안 보게 돼요. 그것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늘 변할 수 있는 그런 이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삶의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일 수가 없어요.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무슨 가구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삶의 어떤 부수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되지만은 부수적인 것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추구하거나 요구하게 되면 행복은 우리를 비껴갑니다. 지금 이 찬란한 봄날에 이 순간을 우리가 사람답게 살수 있다면 이 안에 행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미쳐 따라올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서 향기로운 그런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잠재력을 묵혀두지 말고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행복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눈부신 봄날 활짝 문을 연 꽃들한테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